정부의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발맞춰 나주 혁신산단 일대에 대규모 실증 연구단지가 조성됩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물에서 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소형 장치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소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가 연료 전지를 통과하면 전구를 켤 수 있는 전기가 됩니다. 물이 수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전기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기를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카이스트와 동서발전 등 17개 기관들은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태양광을 접목시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하여서 CO2가 없는 청정 수소를 만드는 게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산단 일대에는 종합적인 테스트 베드가 조성되고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해 도시가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관련 산업들이 이것에서 파일럿으로 모두 36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한전은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